두 페이지 영문법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역시 명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명사는 아마 오늘까지 정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는 지난 시간까지는 좀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기초일 수도 있고, 근데 단어 어차피 단어 공부이다 보니까 단어의 수준들이 많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기초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 공부가 많았던 그런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문법적인 사항이라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어쨌든 명사, 명사는 한자로도 이름명이니까 그 정의 definition을 보면 이제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 등의 이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name of people, or name of person, name of things, name of place 그렇게 애들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행동도 명사로 쓰죠. 그죠? 행동 보통 명사형 동사였던 명사형으로 그 어떤 생각 이런 것도 thought라든지 뭐 belief라든지 어떤 생각의 내용들 뭐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사가 되죠. 그렇죠? 예.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큰 끝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명사가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용적인 정의죠. 그 다음에 종류는 이제 보, 집, 고, 물, 주 이렇게 그 성질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기능으로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를 하나로 묶어서 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countable noun 이제 사전에 보면 C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이렇게 있는 데를 또 한 그룹으로 나누면 얘가 바로 불가산 명사가 되겠죠. 불가산 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ncountable, non-count, uncountable 또는 non-count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문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가산 명사라는 건 원칙이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를 붙일 수 있고 앞에다가 그다음에 뒤에 복수가 돼서 s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명사, 집합 명사는 그렇고요. 물론 집합 명사 중에 군집 명사의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가산 명사는 원칙이 어 못 붙이고 그 다음에 s도 안 붙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아이고. 예,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일단은 그런데 세 번째로 갑니다. 명사의 전용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별된 상태로 예를 들어서 보통명사는 항상 보통명사로만 쓰이고 또 고유명사는 언제나 고유명사로만 물질명사는 언제나 물질명사로만 추상명사는 언제나 추상명사로만 쓰이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용 바꿔 쓴다 이거예요. transfer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전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쪽에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사의 전용은 일단은 보통 명사가 바뀌는 거는요. 보통 명사의 추상 명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통 명사에다 더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물론 그럼 일반 보통 명사일 때 더가 붙는 건 뭐냐? 붙어요, 그것도. 그러면 뭘로 구별해야 되느냐? 그럼 내용을 보면 합니다. 내용. 그래서 보통 명사가 이쪽으로 이쪽 이제 이 보통 명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이 uncountable noun 그룹의 세 가지의 변화 중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이게 하나예요. 그런데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라는 게 있고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라는 게 있고
주상명사에 보통명사 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어를 못 붙이고, 그쵸? s를 못 붙이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다가 어와 s를 붙여라 이거니까. 단수일 때는 어를 붙이고 복수로 s를 붙여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미국 아이들은 이런 개념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커피 그러잖아요. 그러면 커피는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a coffee, two coffee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일단은 원칙에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 two coffees, three coffees, 우리 wish, 우리 그렇게 써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이 물질명사에 지금 이 명사의 전용, 물질명사의 보통명사 화, 그거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문법이 먼저였어요? 말이 먼저였어요? 예, 말이 먼저였습니다. 말. 그러니까 예, 이제 문법을 제가 첫 시간에 아주 옛날에 문법 처음 들어가면서 말과 문법 이런 얘기를 이제 해왔었어요. 말이 먼저냐 이 얘기를 첫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병폐가 뭐냐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법이 먼저 생겼으니까 문법에 맞춰 말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이라는 건 뭐예요? 문법은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규칙을 통계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 거 a coffee, two coffee, three coffee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쓰고 있고 sometimes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뭐 그다음에 뭐 찬 음식은 glass죠. a glass of coffee 뭐 그런 얘기 할 때 아이스 커피는 이제 a glass란 말이야. 컵을 안 쓰죠.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이제 걔네들은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의 전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아이고. 명사의 전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활 속에 쓰고 있어. 자축 말이 먼저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법칙을 찾아낸 거는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법칙을 찾아낸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문법을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는 안 붙으면 틀렸다 그랬다가 안 붙는 건 또 맞았다 그랬다가 막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제 그 원어민 영어 회화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문법 이게 뭐 다 잘못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어떤 컨플릭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쪽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쪽이 다 한쪽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얘기했던 그거예요. 말이 먼저냐 문법이 먼저냐. 그 말이 먼저 생겨서 문법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그런데 거꾸로 문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걸 막 반대로 막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평소에 생활 속에 맨날 쓰는 말은 다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말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좀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이 문장들을 한번 공부할게요. 왜냐하면 어느 네이티브 스피커 어느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요. 이 이제 뭐 대표 단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 단수, 대표 복수. 네, 지금 보면은 여기에 a dog is a faithful animal 그랬어요. Dog is a faithful animal. 그러면 이거는 한 마리의 개가 충실한 동물이다.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그 개, 이게 더가 있으니까 정해진 개죠. 알고 있는 그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Dogs are 개들이라는 거는 충실한 동물들이다. 자, 이 세 가지 문장을 이제 원어민들이 이 뭐야? 무슨 대표 종족을 대표하긴 뭐야? 그런데 그 문법이 왜 생겼냐면요.
이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 generally 뭐 generic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general한 그런 concept. 그이 내용 표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종족을 대표했다. 개라는 동물은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그다음에 여기선 그 개가 한 마리 개가 아니라 그냥 개라는 그 개가 개 전체가 종족 대표나 개 전체가 다 충실한 동물이다. 그래서 대표 단수 즉 종족을 대표하는 단수는 어를 붙여도 되고 더를 붙여서 그 단수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dogs are faithful animal 그럼 그냥 관사 없이 dogs를 해서 대표 복수라고 그런다. 다시 말해서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해 이제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쓰는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스페시픽하게 어떤 좀 대화 속에서 어떤 학문적이나 다른 동물들을 막 비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 회화 속에서 쓰는 이게 저게 뭐 이유짓게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그런 개념에 지금 종족을 대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주 학문적으로나 어떤 뭐 습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에서 예, 해석을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쓸 때도 그렇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명사의 전용을 봅시다. 명사의 전용 우리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랬어요. 그럼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펜이라는 놈이 글을 쓰는 펜이 sword, sword 아닙니다. sword죠, 그렇죠? sword 발음 조심하고요. 검입니다. 이렇게 긴 검. 그러니까 펜이 검보다 강하다. mighty라는 거는 이게 mighty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죠. 예, 정 플러스 y는 i로 고쳐서 er를 붙이는. 그래서 mightier. 그러니까 마이티 마우스는 아주 옛날에 그 만화가 있었죠. 아주 강력한. 그래서 마이티가 강한 그런 형용사란 말이에요. strong. stronger, mightier. 그러니까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게 뭔 얘기야? 예, 물론 이 문장만 똑 띄워놓고는 좀 그럴 수 있고. 근데 이 문장은 되게 좀 유명한 문장이에요. 속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무는 무보다 강하다는 말 알죠? 무는 무보다 강하다. 예,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문인들, 그 다음에 무사들, 계층 그런 거를 구별하는 그런 어떤 추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펜이라는 보통 명사, 칼이라는 보통 명사가 추상화된 겁니다. 추상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가 된 거죠.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He forgot to judge in the father.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해석을 해보면 저지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더가 붙었으니까 일반 저지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럼 그 판사, the father는 그 아버지. 그러면 그는 그 아버지 속에서 그 판사를 이제 망각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문장은 뭐 이렇게 유명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글 속에서 이제 해석이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도 몰랐던 사람도.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보통 명사에 지금 추상 명사화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명사의 추상 명사화. 그러면은 the judge는 판사가 아니라 판사의 직분이 됩니다. 직분. 판사였던 직분, 판사로서 응당해야 될 어떤 임무 그런 뜻이 되고요. The father는 아버지라는 보통 명사가 부정, 아버지의 정, 이런, 부정 이런 뜻이 됩니다. 부정, 아버지의 정.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셰익스피어, 아마 셰익스피어 작품인가 무슨 하얀 작품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판사야. 그런데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아들이 죄수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아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도 법이지만 아버지의 정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정 때문에, 정 속에서 부정 때문에 판사의 직분을 망각했다. 뭐 그런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문장만 그냥 딱 띄워놔가지고 딱 보면 오 이게 뭔 소리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거를 글을 써놓은 걸 이해하는 사람에서는 아 이게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추상 명사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 명사의 보통 명사화가 되면은 그 물질로 만든 제품 또는 어떤 종류 또는 그 개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크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실크는 그 누에 그 똥구멍 그 항문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뽑아져 나오는 그실 같은 거예요. 그쵸? 우리가 비단 그럼 뭐예요? 비단. 비단은 그 실로 만들어진 천이 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실크 자체는 그 똥구멍에서 나오는 그실 같은 그 물질입니다. 그런데 silks 또는 a silk 그러면은 그 실크로 만든 제품이에요. 비단 옷이나 뭐 이런.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this is an excellent coffee 그러면 뭐야? 그때는 커피도 물질 명사란 말이 원래. 근데 an excellent coffee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류의 아주 수준 높은 커피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can I get two coffees and three teas? 다섯 명이 와가지고 two coffees and three teas, please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 커피가 딱 이렇게 어디 그 스타벅스나 이런데 다방이나 이런데 카페나 이런데 갔을 때딱그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딱한 사람이 그 컵에다 딱 따라서 이렇게 팔아 딱 마실게 한 잔에 딱 만들어 주는 거 그거를 그냥 하나로 계산을 개체로 보는 겁니다. 개체로 또 하나의 개체 얘가 뭐가 있냐면 light예요. light 예를 들어서 LIGHT light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here's a light Find the distance 그랬어요. 그럼 그 all light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 원래 light는 어가 없으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밝음이에요. 밝음. 어두움의 반대인 물질 명사예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어두움에 대한 밝음이에요. 그런데 a light 그러면은 그거에 뚝 떨어져 나온 개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등불, 전등불빛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체가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천장에 다섯 개의 전등이 있었어. 그럼 there are five lights in the ceiling.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개체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상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는 거 거꾸로죠. 아까 그 이거에 대한 반대 얘기죠. 그런데 이제 youth 같은 경우는 원래 청춘 젊음이지만 젊은이 young man Young people 그런 뜻으로 쓰이고요. Success는 성공이지만 a success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여기다 어를 붙이거나 s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통 명사처럼 쓰는 거랬으니까. 그럼 a success는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vice 이 얘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건요. 이것도 개별화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한마디에 따끔한 충고 그럼 advice는 원래 s를 안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까지 안 붙이는 게 맞았었는데 요즘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a word of advice, a piece of advice 이렇게 써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마저도 S를 많이 붙여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advise 이게 S가 되면 동사가 되죠? 그렇죠?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고유명사의 보통 명사는 고유명사를 원래는 어못 붙이고 s 못 붙이는데 어를 붙이거나 뒤에 s를 붙여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뜻이 a steward 하면은 스튜어트 가문 사람 또는 가문 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three Marys, we have three Marys in our class. 그럼 뭐예요? 우리 반에는 married Mary라는 이름의 사람 그런 뜻이 여기서 Mary가 세명 있다 이런 얘기고요. The Bakers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는 부부죠. 베이커스 부부. 예. 뭐 또는 집안 사람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A Shakespeare 하면은 이제 작품.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마찬가지로 A Ford도 마찬가지로 제품이죠. 그렇죠? 포드 자동차. 포드는 원래 사람 이름이지만 고유명사지만
셰익스피어도 그렇죠. 그런 이제 어나 s를 붙여서 보통 명사처럼 쓰면 뜻이 그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 지금 볼만한 게 있는지. 요거는 군집명사, 집합명사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요거는 이게 안 좋아지네요. 이게 안 좋아지나?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안 좋아지네요. 오케이. 그냥 갑시다. 그러면은 집합명사는 집합명사, 작은 큰 개념의 집합명사, 이건 조그만 개념의 집합명사라 그럽니다, 저는. 그 다음에 여기 군집명사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모임이죠, 모임. 여기에 뭐, 동그라미의 모임, 뭐, 여기는 X의 모임, 뭐, 이런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초점이, 이거를 보는 초점이 이 밖에 있는 경우, 초점이 이 밖에 있어요.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볼수 있고, 얘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세모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묶음 하나, 이 묶음 하나, 이 묶음 하나 셀수 있죠. 카운트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고, 시점이 즉, 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군집명사는, 그게 집합명사고요. 군집명사 개념은, 이 시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한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자체는 이거, 겉에 표면 이게 하나죠. 그 하나. 즉, 수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멤버들을 보고 있어요. 멤버. 멤버는 여러 명일 수밖에 없어요. 집합은. 물론 수학적으로는 공집합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집합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모임이라는 건두 사람이, 두개 이상이 모임이니까 복수란 말이에요. 멤버가 주체가 되면. 그래서 군집명사는 S가 없는데, 뒤에 S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 취급입니다. 복수. 왜? 얘 멤버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집합명사는 보통 명사는 똑같아요. 시점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만 얘기하면 어가 붙을 수 있는 거죠. 두개 이상의 집합을 만들면 S를 붙일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보통 명사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군집명사, 집합명사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볼까요? They expected a large audience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청중이 이제 뭐 무슨 쇼를 하나 보죠. 근데 좀꽤 많이 이번에 관중이 올걸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 관중이라는 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관중, 저 관중 이런 무슨 뭐 배구 경기 관중, 무슨 음악 관중 이런 집합들이 있는데. 나의 시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다른 집합 개념을 서로 볼수 있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집합명사 돼서 어로 넣어서 그들은 관중들이 많이 올 걸로. 네, 물론 해석은 지금 많이 온다라는 건그 개별 그 안에 있는 군중들이 하나하나 모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말을 한국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직역에 가까운 해석을 하면은 큰 거대 관중을 기대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돼요? The audience were all deeply moved 그랬어요. 이거는 뭐 빨리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오디언스에 지금 S 안 붙었는데 어가 붙었죠. 아까 여기는 어가 붙어서 S도 안 붙었습니다. 당연히 보통 명사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위에 만약에 그 오디언스가 그런 게두 개, 큰 덩어리 두 개라 그러면 two audiences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보통 명사처럼 쓰는 거니까. 그거는 보통 아, 물질 아, 뭐야 구르, 집합 명사 이거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the audience were all deeply moved는 해석을 해보니까 그뭐 음악회 연극 그 청중들이 모두 다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깊이 감동을 받은 거는 이 묶음 전체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멤버들이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얘는 S가 안 붙어요. 그렇죠? 군집 명사는 S가 안 붙어요. 그러나 복수 취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쓸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거꾸로 해석보다는 여러분들이 쓸때 그렇게 쓰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마찬가지로도 다음 것도 보면은 He supports a large family 그랬어요. He supports a large family. 그럼 여기서도 그 family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가족이라는 거예요. 대가족인지를 알려면 이 가족, 저 가족 이렇게 딱 나와서 시점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시점에서 얘하고 비교를 해서 아 얘네는 세 명만 있는 가족, 다섯 명 여기는 일곱 명 있는 가족 이렇게 밖에 나와 있죠 시점이. 그러니까 대가족 그러는 거는 집합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large family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her family were divided into two in their opinion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family 단수했어요. S 안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런데 워가 됐어요. 아, 군집명사 취급했죠. 왜? 그 의견이 갈린 거는 그 속에 있는 한 가족 속에 있는 멤버들이죠. 멤버들의 의견이 갈린 거예요. 둘로. 그러니까 군집명사로 취급하는 게 맞죠. 예, 그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people이라는 놈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people. 피플은요, 집합명사일 때는 민족이란 국민 또는 민족이란 뜻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군집명사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지금 원어민들 중에도. 그래서 이런 문장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자, There is one people in Korea 그랬어요. 어? One people 이런 말 돼? 물론 해주세요. There's a people in Korea. 그다음에 이건 다음 거는 There are many peoples in the USA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단수가 됐고 어나 one이 됐고 그다음에 복수가 됐고 s가 붙었어요. Then there are many people. 아가 복수로 취급했고, 근데 여기는 S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까 S가 없는데 복수 취급하는 거, S가 없는데 복수 취급하는 건 군집명사. 군집명사 뜻이 뭐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아 마켓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얘는 보통명 아니 집합명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나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니까 one people in Korea 해서 이거는 단일 민족 국가다. 그다음 미국은 다민족 국가니까 여러 민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쓸 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볼까요? Everyone tries to stay in his their youth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젊음, 이때는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속 저기 젊음을 청춘 속에 잊고 싶어 한다. 이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아, 여기서는 또 지금 한 가지 다른 문법을 하나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everyone everybody는 보통 단수이기 때문에 her나 his로 받아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남성이 우성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his만 썼었는데 요즘에 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in his or 그러니까 또 her를 먼저 쓰죠. 그래서 in her or his 이렇게 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걸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넘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넘어서 문법을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acceptable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every, each and every 같은 건 단수 취급인데 대어가 오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옛날엔 his 하나로 오케이 했는데 지금 이거 her, his를 다 써야 돼. 아이, 골치 아파. 에이, 그러니까 대어까지 accept 하자. 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좀 다른 얘기였는데요. 이게 또 지우개로 쓰려고 그러면 또안 되네, 이상하게. 아, 이걸 쓰는 거구나. 아이고, 안 지워지네. 왜 그럴까요? 아,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구나. 제가 이거를 사실 잘 모릅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좀큰 걸로 바꿔가지고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예, 이거 뭐몇번 강의하다가 이제 알게 됐네, 이거를. 왜 갑자기 작아졌어요, 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지가 줄어들어요, 얘가 또. 바뀌지도 않아요, 왜? 아, 짜증나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설명이 됐죠. Everyone tries to stay in her or his. 근데 there를 요즘에 써도 OK다. 물론 수가 안 맞는데도. 근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에선 다른 얘기가 됩니다. 테스트일 때는요, 원칙에 충실하시고요. 스쿨 그래머니까, 그쵸? 원칙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봐서, 만약에 세 가지가 다 나왔으면 당연히 이걸 둘로 골라라 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즈나 뭐 하와 둘 중에 하나로 나는 거 나오는 거 나오겠죠. 아니면 이제 there가 나왔는데 다른 문장이 더 틀린 게 있어. 그러면 그게 답이고, 다 맞았는데 이것만 되어야, 그럼 이게 답이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gang of youths. 예. A gang of youths. 예, 이것도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ouths 그러지 말고 youths. 요 끝에 발음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 gang of youths broke windows and looted. looted라는 건 강탈하다, 약탈하다. the shop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 youth는 뭐예요? young people이겠죠. young men. 예, young people, young men 그런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youth should respect age. 이거는 요 문장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young men 젊은이들이 age가, 그러니까 원래는 젊음이 나이를 존경해야 된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young people이 되고 이건 old people이 하면 되겠죠. 아니면 the young, 다른 말로 하면 the plus 형용사 복수 보통명사 되는 거 아시죠? 아, 그거 아직 안 했나요? 네, 배울 겁니다. 그러면 더 영, 대문자가 되겠죠. 더 영. Should respect the old.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돌아가세요. 네, 이거 다 설명됐고요. 네, 그래서 audience family, 그래서 family형의 그런 집합명사. 그 다시 말해서 어를 붙이고 s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nation 쪽 국가 국민, army 군대, people. 근데 이건 군중명사도 된다고 했죠. party, party는 정당, 어떤 파당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명사 중에 the police 형이 있고, 그 다음에 carol 형이 있습니다. carol 형, 얘네들은 s 안 붙입니다, 뒤에. S 안 붙입니다. 그런데 복수 취급입니다. 그런데 복수 취급입니다. 그러니까 people도 여기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게 국민이란 뜻이고 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캐럴형과 폴리스형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폴리스형은 언제나 더가 붙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폴리스 쓰지 혼자 폴리스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더 클러지.
그러니까 성직자들, 목사님들 같은 계층, 성직계층. 그다음에 the 다 더를 붙여 외우세요. The aristocracy 그러면 귀족, gentry 그러니까 the gentry 그러면 향신, 뭐 그러니까 지방 호족, 토호, the gentry. 그다음에 the nobility 이것도 귀족이죠. The nobility, the peasantry 다 더를 붙여 외우세요. The gentry, the peasantry 농민 계층이죠. 예. 이게 또 단어 공부인데 역시 명사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 단어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경찰 한 명, 두 명 세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폴리스는 어떻게 합니까? 맨을 붙여요, 그렇죠? A policeman, the policeman. 아, 더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the police, 더도 붙을 수, 올 수 있으니까. 셀 수 있는 어가 온다든지, 투가 온다든지 이렇게 세는 경우 policeman으로 하면 셀 수 있습니다. policeman. 근데 또 이 여성형 뭐 이런 요즘엔 여권 신형 그런 문제가 있어요. police woman도 되죠, 그렇죠? woman, police woman.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뭘로 써요? 이 woman, man 자꾸 구별하는 거 막 짜증 나니까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예,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a police person 좀 그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그렇게까지는 안 씁니다. 근데 chairman은 그렇게 씁니다. chairman. chair. chairman이 회장만 맨날 남자냐? 그러니까 chairwoman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chairperson 그럽니다. chairperson은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police person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나올 게 그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쓰면은 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죠. 이제 man, woman 이러다가 person을 쓴 거다. 자, 마찬가지로 the clergy도 clergy man 붙이면은 셀 수 있습니다. 보통 명사가 되고요. aristocracy는 어떻게 돼요? aristocracy는 aristocrat 하면 됩니다. 한 귀족 한 명을 얘기하면 aristocrat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aristocrat.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알고 있는 거죠. gentleman, a gentleman. 뭐 two gentlemen 하면 이게 men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lergyman도 men으로 복수가 되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있어요? nobleman이죠. a nobleman. 페전트리는 어떻게 돼요? A peasant입니다. A peasant. 네. 단수형 또는 복수하면 이렇게 S를 붙이고 어 붙일 수 있는 그 형태는 peasant, aristocrat은 형태가 좀 그렇게 따로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man을 붙여서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현지인이 그 경찰은 뭘로 많이 써요? cop을 많이 쓰죠. 그건 이제 a cop, two cops에서 cop을 셀 수 있는 명사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A cop. 아, 아니죠. 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A cop, two cops.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cop이란 말은 informal한 표현이기 때문에 경찰 앞에서 cop이란 말 쓰면 안 좋아합니다. 경찰 없는 데서 쓰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arol은 같은 그런 이제 s는 안 붙이는데 복수 취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처럼. 대신 여기는 더가 안 붙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좀 정리해드리는데 이거는 더라는 놈은 더 폴리스라는 놈은 언제나 더를 붙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캐틀 앞에는 더가 붙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캐롤은 가축이거든요. 일반적인 가축을 얘기할 때는 그냥 캐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어떤 농장의 저 가축들 그럴 때 더를 쓰는 그 더예요. 그 더는 아까 얘기한 대표 단수 대표 이렇게 그 종족 전체를 대표한 그런 거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문장 자체의 의미가 지금 그 특정된 어느 농장의 저 가축 우리 집의 저 가축 그렇게 정해진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거에 특정해서 더를 붙이는 더는 괜찮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people 그러다가 어느 저기에 뭐 그 당시에 모여있던 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특정이 되면 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vermin이라는 건 해충이에요. 그 다음 poultry는 가금. 가금이 뭐예요? 새.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이런 꿩이나 이런 새 가금 집에서 키우는 새, 조류.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rniture가 뭐예요? 이거는 집합적 물질 명사라고 그랬죠. 집합적 물질 명사. 이거 언제 한번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질문, 무료 질문 답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한 게 있는데, 집합적 물질 명사예요. 집합적 물질 명사는 보면은 가구예요. 가구라는 거는 가구 속에는 책상, 침대, 아, 침대는 가구가 아닌가요? 어쨌든 책상, 의자, 뭐 식탁 이런 모든 그런 거를 집합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클로징 하면 의류란 말이에요. 의복. 그 안에는 무슨 옷 있겠죠. 프로듀스는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렇죠? 앞에 액센트 있어가지고 농산물입니다. 1차 산물. 그래서 그 안에 뭐 채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그뭐 상추 뭐 배추 뭐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집합적으로 얘기하죠. 머신너리 이제 이런 게좀 많죠. 너리 해가지고 뭐뭐 류. 그래서 기계류. 게임은 뭐예요? 사냥감. 사냥감에도 뭐 노루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뭐 멧돼지 있고 그렇죠. 배기지는 뭐예요? 수화물. 수화물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마찬가지로 머천다이즈 상품들. 예. 자, 이런 것들이 집합적 물질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어떤 집합적인 개념이고, 그다음에 성질은 물질 명사라서 물질 명사는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어못 붙이고 s 못 붙이는 게 원칙이었고, 대신 셀러면 어떻게 돼요? 조수사, a piece of나 또는 뭐 an article of나 이런 걸로 세야 되는 겁니다. 예, an article of. 예. 그렇게 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이것도 언제 한번 강의에 나왔었어요. 앞에서 언제 한건한것 같은데 오프라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아, 전명구 하면서 한것 같습니다. 그때 전명구가 형용사구가 되거나 부사구가 되는데 이제 주요소나 수식어냐라는 걸 따지는 걸 얘가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앞에 그랬을 때 전명구가 형용사구가 되면서 보호가 되는 즉 서술적용법으로 쓰이는 경우 그거 설명하면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브도 전치사인데 오브를 빼고 나머지 전치사들 플러스 추상명사가 오면 부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f experience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형용사니까 경험이 많은 experienced. 형용사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건 뭐예요? Of use는 useful로 바꿀 수 있겠죠. Useful. Of value는 뭐예요? Valuable. Of importance는 뭐예요? Important죠. 네,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즉 of 이외의 다른 전치사들을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다. 그래서 with ease는 직역을 하면 쉬움. ease는 우리는 easy라는 형용사는 잘 알죠. 근데 eas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동사 명사는 거의 90% 이상이 동사가 명사가 되고 명사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with ease는 쉽게 쉬움을 가지고 오니까 쉽게 해서 easily입니다. With patience는 patiently, patient의 형용사가 patient거든요. 거기다 ly. So patiently, patiently 발음 그렇게 하지 마세요. patiently. 그 다음에 on purpose는 purposely입니다. purposely. 그래서 부사가 된다.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all plus 복수 보통 명사는 또는 all plus 복수 보통 명사 또는 all plus 추상명사는 추상명사에다가 itself를 붙인 거나 또는 very plus 형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she's all smiles 그러면 그녀는 흠뻑 웃음을 띠고 있다. 이건 사실은 복수 보통 명사여가지고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더 많이 쓰여요. 여기 얘기들을 그래서 she's all kindness. She's all kindness, 그래서 She's all kindness. 그건 뭐예요?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는 한국말로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똑같이 씁니다. She's kindness itself. 그녀는
친절 그 자체다.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말도. 그렇죠? 똑같아요. 이거는 공교롭게도. 그다음에 형용사로 바꾸면 she's very kind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명사편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요. 마지막에 지금 명사가 우리 그 명사가 주요 요소 우리 그때 그 처음에 1장 이게 처음 강의 이렇게 시작할 때, 강의 시작할 때 주요 요소와 그다음에 수식어로 나눠서 문장 분석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요 요소는 주어, 동사, 보, 목적어가 되고 그다음에 주어가 될수 있는 거는 명사, 물론 대명사도 있습니다. 오늘 대명사는 안 쓰겠습니다. 명사가 되고, 여기도 명사가 들어가죠? 여기도 지금 명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수식어가 되는, 수식어 속으로 들어가는 명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식어 있는 명사들. 이거는 이제 보통 전치사하고 같이 온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볼때 문장 속에 전치사 없이 온 명사는 항상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주어가 될수 있겠고, 보어가 될수 있겠고, 목적어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전치사하고 뒤에 명사가 왔으면 얘는 전면구가 돼서 형용사구 아니면 부사구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다 수식어죠. 부사는 뭐예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 다 수식어란 말이에요, 부사는. 근데 형용사는 명사에 한정돼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많지 않다 그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것만 빼면, 그러니까 한 거의 90%에도, 이게 결국은 전면구는 다 거의 수식어다. 그렇게 보면 명사가 그냥 혼자 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주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격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격으로. 동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Mr. Kim, our presiden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동격이죠? 근데 거기엔 지금 어때요?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가 주어가 됐던, 얘 보통 얘가 주어고 얘가 동격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동격절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로 올 수도 있죠. 뭐 하여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치사 없이 온 명사를 앞으로 이제 큰 어려운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럴 때 전치사 없이 온 명사는 항상 신경을 쓰라는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그때 앞에서도 계속했던 얘기 명사편에 물론 명사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어가 되니까요. 그렇죠? 의미상으로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저는 동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동사가 있어야 절이 되거나 문장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절과 문종의 필요 조건은 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영문법 체계에서 동사와 관련된 문법 사항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이 명사편을 끝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단수 보통 명사가 관사 없이 오면 틀려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는 관사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한 단계 높여서
한정사 없이 오면 틀려. 한정사는 영어로 determiner라고 합니다. determiner. 그러면 한정사들이 뭐가 있냐? 관사, 즉 어나, 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디스나 지시 형용사라고 그러죠. 디스나 댓 같은. 물론 복수가 되면 디즈가 되겠고, 그렇죠? 도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썸이라든지 앤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에브리 이런 말들, 노또 뭐가 있을까요? 서치 이런 말들, 이런 게다 디터미너입니다. 한정사. 마지막으로 하는 소유격도 됩니다. 소유격.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도 되고, 아니면 어퍼스트로피 S가 붙은 그 소유격도 되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사 처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관사하는 거. 관사 뭘 붙여야 돼? 아, 그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어에서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above은 OK야. 그 다음에 더북도 OK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books 와도 되고, 그거가 정해질 수도 있죠. the books. 이네 가지는 다 OK입니다. OK인데, 그냥 북하고 온 영어를 있으면 찾아봐요. 저한테 계속 찾아봐서 보내주시면 제가 원하는 거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북하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단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 단수 보통 명사가 관사, 즉 determiner 없이 오면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스쿨 같은 거는 또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제 countable noun도 있고 uncountable noun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countable noun은 학교라는 말로 돼 있을 테고 uncountable은 수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uncountable일 때는 그냥 school is over 그래도 됩니다. 수업이 끝났어. 그럼 어가 붙으면 안 돼, 거기는 거꾸로. There is a school. 어? Look at the school. There are two schools. And near my place. 그러면 내 근처에 학교가 두 개가 있어. 그때는 학교예요, 그쵸? 그럼 보통 명사죠. 예, countable. 그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book이라는 거는 이렇게 uncountable이 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또 명사가 countable이 되면서 uncountable도 같이 되는데, 예, 자꾸 또 사람을 괴롭히네요. countable이고 uncountable.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명사편은 그 지금 관사 뭐 디터미너 이런 걸 쓰는 걸 되게 이제 복잡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관사 같은 거를 이제 좀 쉽게 하려고 다 소유격을 많이 씁니다. This is my 그 초등학생들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가보면요 계속 my를 집어넣어요. My pencil, my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그 타이틀 같은 거할 때도 예를 들어서 noun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사. 그럼 이거 한번 사전을 보면 이게 아마 countable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a noun이거나 nouns가 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noun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여기 미국 아이들도 어떤 단어를 하나 쓸때 앞에 자꾸 어를 붙이려고 그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수 보통 명사는 그냥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얘네들의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즉 countable이냐 uncountable이냐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유 명사 그거 이외의 것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water, milk은 그냥 어 밀크 어워라 이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냥 워러 밀크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에 배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개념 많이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속에서 전치사 없이 온 명사
전치사 옵션 명사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99.9998%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쓰시고, 그럼 그 반대로 명사가 왔는데 전치사가 있어. 전명구야. 아, 그러면 굉장히 수식어가 될 게 많으니까 무조건 전명구들을 다 그 뭐 가로를 치시든지 다 제끼세요. 그러면 뼈다구만 탁 나와요. 중요한 그 주요 요소만.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